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조심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블루 애플을 가지고 나왔어요. 블루 애플이 처음 데려올 때부터 좀 키가 크고, 심상치 않더니 이렇게 좀 웃자라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꽃대를 형성해서 꽃도 피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꽃은 피었지만 수영이 이쁘게 자라고 있지가 않아요. 꽃이 원래는 이렇게 위로 자라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오므라들어야 되는데, 밑으로 자라고 있고 해서 제가 오늘은 블루 애플을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오늘은 이 블루 애플에 제가 의사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위도 준비했고, 핀셋도 준비했고, 그리고 소독약으로는 식초를 준비했고요. 예, 그리고 요거 준비했습니다. 요거 블루 F는 키우기가, 이게 하형 다육이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똑같이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물을 주고, 이렇게 이제 밑에 잎이 쭈글거리거나 할 때, 예, 이제 물을 주시면 되고요. 키우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너무 사랑이 많다 보면은 이렇게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웃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꽃대도 형성을 했고, 꽃도 저희가 볼 만큼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해주기로 대단행을 했답니다. 예, 소독된 가위로 일단 꽃대를 잘라줍니다. 꽃대는 원래 이렇게 꽃 피기 전에 잘라줘야 이 수영이 예쁘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요 블레프가 어차피 이제 수영이 약간 망가졌기 때문에 꽃을 보려고 좀 기다렸어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었네요. 예, 이렇게 또 다육이는 가끔 꽃을 보여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대는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해주려고 제가 이제 화분도 하나 준비했고요. 이렇게, 요거는 처음에 데려왔을 때 자구예요. 자구가 요렇게 있는데, 요것도 지금 약간 자구치고는 윗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예 요렇게 키 크지 않게 조그맣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좀 잘라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구도 수영을 예쁘게 만들고 싶고, 요것도 수영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예, 오늘은 적심을 대단행하려고 나왔답니다. 일단 밑에 잎은 이거는 웬만큼 남겨놔요. 밑에 잎도 예쁘게 자라고 위에 것도 예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생장점 부분을 잘라줘요. 이게 수술하기가 엄청 쉽지는 않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생장점을 잘라줬고요. 요거는 이따가 밑에 잎을 몇개 떼어내어 준 다음에 심겠습니다. 삽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좀 위에 잎을 좀 따줘요. 손따기를 해줍니다. 따준 다음에 손톱으로 요거는 한번 꼬집기를 해주겠습니다. 꼬집기. 그래야 꼬집기를 해줘야 여기서 자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3개, 4개씩. 제가 요거 저번에 요거 꼬집기를 해줬는데 지금 자구가 자글자글하게 나오고 있어요. 염자. 그리고 이제 그 적심할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가지를 다 잘라내면은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잎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요 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요 밑에 잎을 몇개 남겨놔야 돼요. 남겨놓고 여기 중간 부분에서 잘라야 됩니다. 네, 적심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잘라버리면은 잎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잎을 몇개 남겨놨더니 하나, 둘, 세개 남겨놨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거는 이렇게 한번 이제 또한달 후에 오늘이 30일, 다음 달에 한번 1월 말경에 한번 어떻게 자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잎 따준 잎은 또 잎꽂이로 잎꽂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적심한 부분은 좀 식초로, 저는 식초로 소독을 해준답니다. 소독을 해줘요. 수술을 했으니까 소독을 해줘야 되겠죠? 균이 들어가면은 또 이게 병충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것도 원래 이제 사람은 8등신, 나무는 2등신이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훌쩍 큰 것보다는 밑에가 예쁜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키를 또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잘라줍니다. 두 개는 삽목을 여기다 식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요거는 잎이 떨어진 거는 잎꽂이를 해주고요. 요것도 위에 좀 잎을 좀 약간 따준 다음에 여기다 꼬집기를 해줍니다. 꼬집기를 해줘야 그냥 자른 것보다는 적심을 한 것보다는 꼬집기를 한번 해줘야 여기가 자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적심을 한 상태고요. 이게 다음에 한달 후, 두달 후에 어떻게 예쁘게 나오는지 나중에 요거는 또 방송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아예 제가 이게 키가 큰게 되기 싫어요. 이게 뭐 뿌리를 내렸지만 이렇게 원래는 조그맣게 자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스트예요. 고스트 요거는 입구지에서 이렇게 자란 거고, 네, 요거를 아예 요거는 싹둑 잘라서 키를 작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싹둑 잘라버리겠습니다. 조금에도 이게 키가 너무 크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이거는 뿌리는 좀 놔둬보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이게 좀 이것도 조그만 자구지만 좀 우짜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밑에 잎을 다 따줍니다. 따줄 때는 마구 따시면 안 되고요. 살짝 생장점이 살아나게 따셔야 돼요. 그래야 잎꽂이가 또 잎꽂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육이는 버릴 게 없답니다. 잎꽂이를 해도 이렇게 이쁘게 다듬은 다음에 요거는 또 이제 심어줘요. 이따가 다시 심어줍니다. 2등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8등신, 나무는 2등신이 예쁘거든요. 이것도 잎을 따줘요. 잎을 따준 다음에 이것도 이제 너무 기르면은 또 보기 싫을 수가 있으니까 좀 잘라주고 자구도 이렇게 이제 윗자라면은 이렇게 삽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예 이제 기르니까 좀 잘라줘요. 잘라주고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대단행을 하는 거죠.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2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단행을 했답니다. 요 자구도. 그리고 요거 이제 조금 전에 저거 적심했던 거, 키가 큰 곳에서 적심했던 거, 요것도 삽목을 시켜주기 위해서 밑에 잎을 따줍니다. 생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잎을 마구잡이로 따주시면 안 되고요. 살짝 생장점을 살려가면서 땁니다. 심어주려면 요 정도는 남겨야 되겠죠? 두개좀 소독을 시켜준 다음에 삽목을 해줘요. 이렇게 잎을 딴 다음에 한번 또 잘라서 소독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요거를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삽목을 할 건데 요거를 한요 정도 흙 위에다가 한 2, 3일 정도 말려놔요. 한 2, 3일 정도 말린 다음에 여기다가 삽목을 해줍니다. 네. 근데 뭐, 바로 삽목을 해줘도
크게 이게 안 자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뿌리는 다 내려요. 근데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2, 3일 후에 해주는 게더 좋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바로 삽목을 해줘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잘 뿌리를 내려요. 네, 그리고 오늘 따준 많은 잎들, 요 잎들은 제가 또 잎꽂이를 해서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2, 3일 후에 하셔도 되고, 바로 삽목을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삽목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요. 심어서 이렇게 해도 이상 없이 뿌리는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분분하게 많은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파트 구조하고 비슷하고, 저희 집은 이제 단독주택이지만, 창이 이중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 거실 온도가 21도 이상을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거의 21도면은 봄, 가을 날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뭐 삽목을 해줘도, 적심을 해줘도, 뭐 겨울철 특별한 관리 없이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줄 수도 있고, 적심, 삽목,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온도가 영하로 막 내려갔을 때, 1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 분갈이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분갈이가 가능해요. 크게 특별한 거 없이 분갈이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뿌리만 많이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블루 엘프 이렇게 적심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한달 후에 또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심한 부분을 삽목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자구들이 너무 우짜라는 듯해서 요것도 그 목대를 잘라버리고 다시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예쁜 수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잘 삽목해줬던 거, 요거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 심해줬던 거 자구도 잘 생기고 있습니다. 블루에프도 이렇게 이제 한달 후면은 요구처럼 이렇게 잘 자랄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블루 엘프를 예쁘게 성형을 시켜줬어요. 성형을 시켜줘서 얼마나 나중에 예쁜 모습으로 자라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블루 엘프는 지금 이렇게 파랗지만 봄, 가을, 특히 가을 햇볕을 많이 씌워주면 요 가장자리에 빨갛게 물들어서 굉장히 예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파랗지만 또 이게 잘 자라서 가을에는 빨간 물이 들 때까지 예쁜 수영을 만들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에프 적심과 삽목해주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